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저희들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들들의 발 앞에 두매 그 각 사람의 세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부로에서 난 레위인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는 위로자라 하니 그가 다시 주매 하나 그 값을 가지고 그들의 발 앞에 두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메가리라 한대.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께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주셔서 전하는 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또 듣는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들을 때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참 교회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고 이 모습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안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했으나 오늘 아침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의 포인트를 버리고 그냥 말씀을 따라서 그냥 설명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32절부터 쭉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장에서 지난 수요일날 같이 모여서 기도회 하면서 4장의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이 유대인으로부터 여러가지 박해를 받게 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 29절부터 보시면은 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29절 보시면은 주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 모인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를 들면은 31절에 모인 곳이 다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어떤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진동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보면은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그 아프리카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은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건물에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와갖고는 더워죽겠는데 에어컨도 없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 지진이 일어날 곳이 아닌데 왜 터가 흔들리냐. 그런 일이 여러분 사실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러 기적들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희한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에 또 이 성경 읽을 때에 이것이 진짜로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참 곤란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게 다 그냥 미화해서 썼다. 이게 그냥 과장해서 썼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이 성경을 읽는 유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원래는 별로 완전하지 않았는데 그냥 완전한 것처럼 썼고 사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일어난 것처럼 썼고 하면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썼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경이 기록한 것들이 역사적인 리얼리티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은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성령의 특별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재물 조금이라도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그리고 2장 마지막에 있는 본문 두 가지를 놓고서 사람들이 원시 공산주의 사회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서로 나눴다는 것은 맞지만 공산주의처럼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네 것은 다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자발적으로 거기에 자기의 재물과 자기에 있는 것들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세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32절부터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자기 주머니를 다 털어갖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교회에 집한 거, 땅 산 거를 그냥 갖다 드리는 이런 일들. 또 그 전에 나오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모으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돼야지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의 뒤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교제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예요. 말하자면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아서 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의식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될 일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해야 될 일인데 걱정하지 않고, 절망해야 될 일인데 소망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소위 말하는 깡패 중학교를 다녔었습니다. 특히 말짓거리에 근처 있는 영동중학교라고 남학생이 한 학년에 18반인 세 학년이 있으면 얼마나 큰 학교예요. 그 싸우는 게 일이어서 맨날 임시창 깨지고 또 조직폭력배의 그 끈앞을 유리 학교 안에 있어갖고는 이게 학교 다니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은 형 있는 애들이에요. 고등학교에 형 있는 애들. 걔들은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형이 있으면 형이 와갖고는 얘도 뭔데? 그러고 얘기하니까, 게다가 또 고등학교에 폭력배 형이 있으면 훨씬 더 세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건 무슨 누가 저를 보호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학교에서 좀 우울하게 지냈어요. 네, 그냥 맞으면 때리네. 그래서 그냥 맞고. 또 누가 욕하면 욕하네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한 번도 이렇게 아이씨 되돌아갖고는 막부터 싸우고 이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네. 뭐 괜히 저거 폭력배 건드렸다가 수업시간 끝나고 우르르 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권세 있는 사람들도 없고 여기는 무슨 돈이 대단히 많은 사람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두려움이 없는가? 그런데도 왜 박해하는데도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자 하는가? 자기의 살리를 공리하지 않고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다 그냥 내어놓는가?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음은요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나랑 있으니까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주님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거룩으로 인도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해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압도된 두려움이지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고요. 그 두려움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 5장 11절을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크게 있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교회는 참 성령 안에서 이 교인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이다라고 저희들이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그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거나 사랑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사실 그 뒷바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얇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들어오면은 정죄를 받는 생각이 들고 교회 들어오면은 막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막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입에서 형제를 향해서 거친 말이 나가고 있고 이렇게 비틀어진 말이 나가고 있고 또 내 입에서 무정한 태도가 묻어나는데도 불구하고 I don't care.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사실. 목사들이 낯선 곳에 가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목사님 호텔 한복판에서 갑자기 누가 목사님 그러면 반바지 입고 있는데 뭐 어디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뭐 갑자기 막 잘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너무 좁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확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보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도 두려운 마음이 확 든다고요. 행동을 다르게 하고 이게 잠시 하나 더 잠그자. 뭐야. 잠그고 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돼요. 내 말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고요. 내 말에 저 사람을 낙심시키는 그 단어와 표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서 자기 자신을 삼갈 수밖에 없게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그 교회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들에 집중해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돼야지만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돼야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워낙에 무정한 사람이고 우리는 워낙에 가시가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아 이건 가시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의식 때문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이대로 들고 갈 것인가 이거 10년 20년 후면은 내 생명 끝나고 이거 무덤으로 갖고 갈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함께 공용해서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러면은 내 집 지금 팔아야 되나? 이사 팔아서 헌금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봐 뭐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도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팔아갖고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드렸는데 사실은 뒤로 얼마를 이렇게 빼돌리고 이제 드렸단 말이죠.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팔기 전에는 그것이 네 땅이 아니었느냐? 또한 땅이 판 후에도 그것이 네 땅이 아니었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네가 땅을 팔기 전에도 판 후에도 그것은 네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 공동체하고 다른 점이에요. 공산주의는 야, 그건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야, 그거 팔았어, 그거 우리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팔기 전에도 당신 것이고 판 후에도 당신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는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있을 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이 우리 형제와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갖고 있는데 나 혼자만을 위해서 타기에는 너무 아깝다. 나는 이 차로 다른 일을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고 싶다 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죠. 라이드 할 때 저 알려주세요. 제가 그냥 엑스트라 마일 더 갈게요. 우리 집에 음식이 많은데 이거 썩으면 안 되지. 이거는 죄지. 그래서 까놓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 혼자 다 누리겠다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기회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나 혼자 다 먹고 쓰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여러분, 부활을 가르쳤다. 부활을 증거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살아나셨다 그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는요, 단순히 그리스도가 바이올로지컬리 죽었다가 살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예수가 오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아, 그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이 몰랐는데 내 인생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그분이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해서 나누고 하다 보니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구상에 상당한 퍼센테이지의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국물을 곡식과 이 뭐 먹거리들을 다 나누면 적절하게 나누면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굶어 죽을 정도로 식량이 부족하거나 그런 일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백야드에 뭐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깻잎도 키우고 뭐도 키우고 하는데 여러분 그 키워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심었는데 한 150배 정도 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깻잎이 몇 개 풀었는데 몇 개월 동안 먹고 쟁여놨다가 다른 사람도 주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 어떤 놈은 배가 터질 정도로 쌓아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굶어죽어가고 있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시면의 법대로 하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사도행전 바로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자로 만들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쌓아놓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하는 믿음을 주셨고 네가 그것이 없어도 내가 너의 소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이 그 교회에는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순종했더니 기적이 말하자면 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 몇 천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레위인 족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나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땅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괄호를 치고 번역하면 권위자 이렇게 되는데 그 권위자라는 말은 권세를 잡은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권면하고 위로하는 영어로 보면 son of encouragement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이름은 원래 자기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절망 가운데서도 아, 소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은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위로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너 진짜 이제부터는 그냥 바나바라고 부를 거야. 그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주면서 말로는 다 위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형제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는데 말로 위로하는 것 같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있는 거 그냥 드릴게요. 그리고 더 넘치게 위로한 것이죠.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5장 1절에 우리도 해야지. 그러고서는 밭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좀 뒤로는 감춰놓고 교회에 그새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같이 어두운 목사는 그걸 보면서 부활을 했을 거예요. 있잖아요. 네.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많은 이렇게 구제운동을 하세요. 그러고선 좋아라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는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느냐? 바나바는 성령이 가득하여서 드렸는데 아나니아는 사단이 가득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이러고 나서 아나니아는 대답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삽비라도 3시간 후에 와서 베드로가 똑같이 물었을 때 그 판돈이 그게 전부인데요 하고 거짓말 쳤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경우는 딱 이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그래도 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죽일 필요가 있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가 어떤 사람 도울 때 우리가 어떤 것 하나님한테 헌신할 때 위선으로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려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십니다.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 기쁨으로 내 헌신으로 하는 것이지 그거를 거짓으로 그것을 위선으로 꾸며서 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본보기로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서 죽었지만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건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거죠. 주님은 성령 안에 있는 교회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 진실하게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 앞에서 내 마음 내 영혼 진실하게 보여주기를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나바처럼 다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가 우리 수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고 다니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 피니시안이죠. 이방인 여자가 하나 와서 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만 그 보냄을 받았고 개들한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주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부스러기만 주셔도 괜찮아요 그랬는데 주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부스러기만 주셔도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제 딸이 낫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게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온 세상에 다 구원을 받을 만큼 큽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바나바와 같이 못돼도 그 반이라도 따라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같이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 우리가 한 번에 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뭐 모든 걸 통용하고 그렇게 될 수는 지금 상당히 그렇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같이 읽고 고민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 이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우시기를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처음 나타난 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고 내 뜻도 주장하지 않고 내 수혜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진실하게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며 그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돼요. 그 교회는 세상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요. 그 교회의 교제는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로와 안식을 주게 돼요. 그것이 이 교회, 이 웨이코에 있는 한인 교회의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사도행전 읽어 나가시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를 이루게 해주십시오는 그런 소원들 또 그런 기도의 그 간절한 제목들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눈을 열어주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해 주시고 또 연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아름답고 귀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빚어가시는 예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